하루아침 벼락부자를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참일꾼 오지구 인력센터. 오늘도 오지구 인력센터 영업 시작합니다. 아니 형씨 끙끙 앓는데요? 겨우 하루 일을 했는데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몸을 더 챙겨야 된다. 응? 나를 또 피로를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 예, 오지구 인력센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포항의 구룡포. 아, 벌써 오지구 인력센터의 진가가 소문난 걸까요? 경북 포항에서 두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포항하면 바다, 그리고 동해하면 포항 아니겠습니까? 바다 좋다. 아니 바닷가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길래 이렇게나 벌써 기분이 좋노? 아 참, 오늘 이 바다를 만끽하며 일이 나를 부르는구나. 주소지가 이쪽인데 여긴가? 선생님 실례합니다.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배수리조선. 아 조선소요. 아. 그러면 오늘 조선소에서 일하나? 오지구 인력센터의 두 번째 일터. 구룡포항에 자리 잡은 지는 자그만치 100년. 작은 통통배부터 100톤 가까이 되는 광선까지. 구룡포항에서 이곳을 거치지 않은 배는 없습니다. 혹시 야, 일꾼 필요하다 전화하셨죠? 네. 예, 접니다. 전화만 사람이.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벌써 작업 중이시구나. 체계국이 이런 흙었는데 하겠습니까? 제가요, 옛날 소시적이에요. 그 배관 있죠? 배관 제가 그 사상도 좀 해보고 어릴 때 알바도 좀 해봤거든요. 아,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조선소랑.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넓은 바다에서 조선소를 향해 배 한 척이 다가오는데요. 아, 벌써 일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럼요. 사장님. 어. 얼른!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배에 밑동은 처음 보네. 네?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 배인고? 이런 게 붙어가지고. 아, 밑에 이런 것들. 배 속력도 없어지고. 아, 그렇구나. 예, 뭐, 이제 건물 붙은 것도 많이 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들어오면? 세척을 하고. 세척? 예. 세척하고. 야. 그, 이제, 이물질 붙지 말았고. 예, 예. 이제 페인트하고. 일하러 왔는데 자꾸 구경하게 되네요. 그럼 뒤에 봐, 지금 뒤에. 무사히 조선소에 도착한 배.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물질부터 제거해주는데요. 녹이 쓸거나 항해를 하며 붙은 이끼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은 조선소의 필수 코스랍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장갑 끼고. 장갑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저 완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안에 카페 끌어가. 예, 예. 드디어 저에게도 첫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끌을 이용해 이물질이 묻은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하는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왕글이다! 우와, 조선소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옛날에 좀 해본 솜씨 같아. 선생님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배관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경력 때 계속 어필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순간도 잠시 머리 위로 바닷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현민 씨, 우는 거 아닌가요? 남아있는 바닷물이 떨어지는 건데요. 물 맞으랴, 힘 쓰느랴,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회사 일이 아니네. 이 이불질 작업만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또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구룡포항의 모든 배는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배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1년에 한 370여 척. 1년에요? 370여 척? 자동차 같은 거는 눈에 보이게는 무판이만은 배는 물에 누가 줄 속에 물 속에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크네요, 그죠? 네. 일단은 꺼내가 봐야 돼요. 꺼내가 봐야지. 바다를 터전 삼아 오늘도 포항 앞바다에 나서는 수백 척의 배들. 이 배들이 운행하는 데는 누군가의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경력이 꽤 되셨겠네요. 네,는 경력 많죠.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뭐. 60년 넘었었나, 그럼, 그죠? 와.
박창근 사장님은 과거 용접부터 시작해 선원 일부터 배를 만드는 일까지 그야말로 배와 한평생을 함께해왔는데요. 조선소를 운영하며 천직이라는 걸 느꼈답니다. 이물질 제거가 끝난 후 이번에는 고압 분사기 세척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물의 압력이 정말 엄청 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장님이 초보 일꾼을 위해 맞춤형 업무를 주셨습니다. 고압 세척 후 잘 마른 배를 칠해주는 작업이죠. 이거는 형우 씨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적성이 잘 맞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못하신 게 없네요. 이것도 그거 다 하시네. 다 해야죠, 다 하는 거. 알았어. 해야지, 그래 하는 업무를 운영을 못해요. 아, 원래 한 명이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됩니까? 한정된 인원이 빠르게 수리를 해내다 보니 이제는 못하는 일이 없다는 사장님. 녹록지 않은 현실이 만들어준 만능 기술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저? 오해 좀 더. 이쁘게 밀어야 되네, 그죠? 너무 예쁘면 안 되고 도톰해. 제 마음입니다. 봐주십시오. 잘 보고 싶어가지고. 일은 잘 못해도 제 마음입니다. 빨리 칠할까요? 예. 바다를 누비며 이곳저곳 긁히고 상처난 배 칠하고 또 칠하다 보니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현민 씨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자꾸 느는 것 같죠? 너무 깨끗해요. 잘 발랐대. 어? 누가 발랐노? 내가 발랐지. 어? 아 이거 아들내미 싹 씻기가지고 옷 입힌 것처럼 새 옷 입힌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요.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배수리 작업.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도색 작업입니다. 기술자들의 손을 거치니 몰라보게 변신했죠. 새 거가 됐네요. 배가 또 새 배가 됐네요. 네. 어? 아 뿌듯하다. 화장 흙이 전하고 흙은 난 오고 안 틀립니까? 그렇지 사람도 똑같다 맞죠? 화장 똑같이 화장은 너무 예쁩니다. 아 이게 나갈 때 이거 또 보면 또 그것도 볼거리겠네요. 네. 그죠? 네, 갑니다. 이대로 하면 되죠? 수리를 마친 배는 이제 바다로 돌려보낼 시간이 왔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만큼이나 개량된 순간인데요. 배를 지탱하던 나무 토막을 제거하니 순식간에 바다로 미끄러져 가는 배. 기술자들이 몇 날 며칠을 쓸고 닦고 고친 덕분에 무사히 바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가거라! 아유, 그 큰 배가 이렇게 있다 나가니까 뭐 좀 거절하게 그런데요, 저는. 자리가 이제 또 배가 올라오지요. 아. 빨리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돈벌이가 되고 하지. 오래 나는 또 그리고 또 다음 수리할 사람들 또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예. 배가 여기 계속 있으면 고기 누가 잡노? 그렇죠.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배를 보니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이제 새 도스 달고. 오늘 이제 작업 좀 나갑니다. 아, 오늘 오징어 갑니까? 예. 아, 오늘 만선 하겠는데요. 예. 몇 개월씩 조업하다가 이래, 원래가 정비 이래 하고 나면은 고기도 많이 잡힐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새 차를 뽑아도 기분 좋은 것처럼. 예. 어? 야, 오늘 오징어 한 몇 마리 좀 잡힐까요? 예. 한 3천 마리 안 잡아보겠는겨. 밥으로 가자! 식사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식사하게 하십시오. 예, 밥을 많이 드십시오. 정말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일급 사무소를 운영하고 이 밥을 보는 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 제 앞에 놓인 이 밥이 정말 꿀맛이라는 거죠. 아니, 일을 해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우리 사장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셨다고요? 바닷가 다는 사람들이 내 하던 일 안 하면 배 못하거든. 그만 제일 좋은 게 배 타는 긴데 이전에는 배 타기가 싫고 배를 탈 바에는 배를 만들겠다. 그 세월이 벌써 60년이다, 그죠? 우리 선생님도 보니까 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오래 됐고 말고 나요 요 근무하는 사람들 다 경력자들이라서
그러면 저 우리 선배님도 뭐 최소한 3, 40년 하셨겠네요. 제가 35년. 어이구. 좀 힘에 붙인다 뭐 이럴 때 좀 뭐 이럴 때는 없습니까? 오전에는 그나마 이리 좀 꼬꼬도 이리 서거든요. 근데 오후 되면 이제 꼬꼬도 서지는 뭐 허리가 부피가 돼요. 아이고, 계속 쓰고 다니니까. 최고 참에 이제 거기다 사장님이시면 이렇게 업무 지시만 좀 하시고 조금 좀 뒷선에 좀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이 믿는 게 안 돼. 둘이서 땡기는 게보다도 서이서 땡기면 흘리 죽어버릴게나. 아이고 참. 그대로 들고 장 그래야지. 아유 참 그 말씀도 맞네요. 아. 거의 다 사람 손으로. 거의 다 손으로 땡기내기 때문에. 아까 보니 그렇더라고요. 네. 손 보이소 해봐. 뭐 손, 손, 손이 하나도 없지. 아니요 손이 힘들어. 이 손이, 이 손이 대한민국 바다를 이끄는 손이라. 수고하시죠.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요 우리 어머님 요 뭐 하시려고 지금 하십니까? 대 저런 거 터진 거 예. 우리가 발라주고 또 수리도 한번 우리가 발라주고. 아 이거를 바르면 수리가 됩니까? 이게 에팔피잖아요. 에팔피. 유일하게 우리 여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혼자 부이시다. 아 원래요 오래 계셨습니까? 뭐. 예. 아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넘었어요. 전에는 조금 예.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었는데 연세가 많아서 그만뒀고 내온차. 조선소 안쪽에서는 선체 외판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배를 만드는 가장 기본 재료랍니다. 모든 게 뭡니까 이거? 에파티. 아 약입니까? 예. 아 이거 왜 다시 끌고 뭐 하는데요? 여기다 또 새로 이제 또 이런 거를 꽈요. 아 싹 끌고가 예. 또 새로 하나 만든다고요. 저도 작업을 도왔는데요. 아이고. 무조건 힘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괜히 기술자가 아니시죠. 내가 한 3분하는데 되게 힘든데. 30년을 우쓰라셨습니까? 3분 했는데 지금 손이 아파 죽겠는데. 그랬겠네. 이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겠는겨.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작업. 한 해만 더 하면서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조심하세요. 위에가 진짜 미끄럽더라고. 오지골력센터 2일 만에 문 닫을 뻔했습니다. 웃음 주셨네요. 아, 손이 달달다 그러니까. 그거 걸고 뭐 손이 달달다. 아저씨 들어오세요. 막 돌아야 돼. 아 이제 내려갈까요? 벌써 해가 넘어가. 아, 시간 참 잘 간다. 아 그래. 오늘도 온갖 먼지 속에서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함께 내일을 점검해 나가는 수리공들. 그들의 삶에 바다는 전부였고 차가운 바닷바람은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모르지. 배 소리만 해주는. 인마 이런 것만 생각하지. 딴 생각은 내가 딴 직업을 가지겠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지. 내가 손을 계시면 가만히 있으시면 이래야 할거지 못했지. 자부심을 가지지 내가 항상.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런 거 뭐지 뭐 별거 있는겨. 이 남자들 쓰게 내 혼자에 붙어있는 일이 장하지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래 생각합니다. 해본 게 얼마나 흔들어. 아이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체질이 맞으면 다음에 우리 공장 일으로 오이라. 일단은 제가 기술의 소중함. 사람은 역시 배워야 된다. 그것을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원보다도 인생을 먼저 배워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배웠다니까 참 다행이다. 아유. 내가 일당보다도 더 큰 것 준 기분이다. 오늘 제가 점수를 준다.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하는 거 볼게는 한 8점, 9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일당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 예. 기술비는 학원비. 학원비를 생각하고. 야, 그런 거 지금 제가 일한 시간에 배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야! 오늘 하루 지전에 지저분해진 작업북을 보며 평범한 일상이 쌓여 만들어내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